앞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계좌 서비스를 갖춰야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. 그런데 많은 거래소들이 이 기준을 맞추는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독과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다음 달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현금 간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신2곳 중에 실명 계좌를 갖춘 곳은 네 곳뿐입니다. 자금 세탁 방지 등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런 문턱이 생긴 건데 발급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어 많은 거래소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. 발급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고 실사만 나열놓고 거절 사유에 대해서도 그냥 아, 우리는 부당수렵다 게 답니다. 은행들은 자금 세탁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. 거래소와 같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심사가 깐깐할 뿐이라며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하지만 금융 당국은 은행과 거래소의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없다며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입니다. 이런 기조에선 암호화폐 거래소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따른 독과점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담합을 할수 있고, 가격 담합이 될 수도 있고요, 아니면 수수료 담합이 될 수도 있고요.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를 같이 낮출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시장 논리에 따라 생태계가 정리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대풀이하고 있습니다. SBS 빛즈 김성훈입니다.